방학 때 배웠던 보현행음품이라고 그 내용이 예불문에 다 들어있고 또 백파참회문에 다 들어있고 우리 한국의 불교 역사하고는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보면은 경전 이름 화엄경과의 만남 폈습니까? 폈어요? 예, 다시 한번 대방광불 화엄경 뭐라고요? 대방광불 화엄경 뭐라고요? 화엄경은 60권 본도 있고 80권짜리도 있고 40권짜리가 있다. 근데 60권짜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성계 늘 독송하잖아요. 법성계 내용은 60권 화엄경을 공부한 신라의 의상대사께서 법성계를 지었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면은 의상대사가 신라 때 원효스님과 함께, 원효스님이 8살 선배예요.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인도로, 중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20대에 한번 가다가 실패해서 다시 가는데, 당항성이라고 하는 당항성, 어딘가 조사를 해보니까, 혹시 화성의 궁평항 아세요? 거기가 옛날 성이 당항, 난 당진 쪽이야, 인줄 알았는데, 그쪽이 아니고, 궁평항을 통해서 갔다 하더라고요. 궁평항 뒤쪽에 보면은 궁평항 개 크잖아, 그죠? 뒤쪽에 보면 옛날에 공동묘지 무덤터가 있대. 연구한 향토사학자가 들어보니 그래서 한번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비를 피하다가 원효스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오고 의상스님께서 배를 타고 중국하셨는데 중국에서 약 10년간 중국에 처음에는 현장법사라고 하는 삼장법사 있죠. 서유기 쓰신 분, 선홍옥에 나오는. 그 선홍옥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현장법사야. 그 원숭이 선홍이하고 저팔계 돼지하고 사오정이 요게 세 사람이 이렇게 같이 가면서 스님을 보호하잖아요. 그게 꾸며진 이야기 소설이지만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본래 현장 스님이 인도 유학 가면서 갔다 왔다 하면서 쭉 뒤로 간 기록이 대당서역기. 따라할까? 대당서역기. 대자란 말은 이대향이란 말이고, 당나라. 사실 당나라 때가 아니지. 사실은 이제, 현장 스님이 유학한 것은 수나라 때인데,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 됐기 때문에, 당나라에서 당시 당나라 태종 왕이 인도의 최고, 유학생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인재를 영입하려고 당나라 군대를 보내가지고 인도에 당시에 뇌물을 주고 스님을 모셔옵니다. 나는 유학 가니까 누가 쳐다봐도 안 틈만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인도에 가면은 당시에 세계 최대의 종합대학이 있었어요. 갔다 왔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셨는데 약 16년간 공부하시고 또그 학교의 교장도 하시고 모셔왔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장안에 가면 서안에 가면은 뭡니까? 백탑사라고 그죠? 백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지금 현장 스님의 우리 같으면 세종 광화문 가면 세종대왕 상 있잖아요. 저런 이순신 상처럼 현장 스님 동상이 크게 한 중간에 있습니다. 사거리에 봤죠, 그죠? 그리고 가면은 현장 선생님 일대기가 쫙 이렇게 대안탑이라는 거 대안탑, 대탑, 대안탑 그런 그 자리 가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인도에 있는 새로운 학문, 새로운 문화를 쭉 들여오죠. 그래서 책도 번역도 엄청 많이. 우리가 지금 독송하는 반야심경 그분이 번역한 것이고 또 유식사상 같은 거 있죠. 또 그분 제자 가운데 신라 사람이 또 있어요. 신라의 원칙이라고 원칙. 원칙, 흥교사라는 자리에 가면 원칙스님 탑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셨죠? 우리가 갔다 와서 가면은 신라의 제자 가운데 흥교사의 원칙스님이 원칙법사 그러는데 얼마나 똑똑했는지 신라 사람인데 현장 스님이 아주 왼팔 오른팔 왼팔이 돼가지고 돌아가신 후에 현장 스님 가운데 탑이 있고 중국의 자은주기라는 제자 탑이 있고 왼쪽에 우리 원칙스님 탑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유식사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를 가져온, 즉, 마음의 철학을 말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의상스님은 당나라에서 이제, 지금 같으면 지금 거기가 종남산, 근데 서울에 보면 주변에 무슨 산이 있죠? 관악산이 있죠? 또
또 무슨 산이냐? 청계산이 있죠. 청계산처럼 조금 떨어진 곳인데 우리는 가깝지만은 가보니까 서안에서 옛날 장안에서 한 2시간 넘어가더라고. 근데 거기가 경치가 엄청 좋고 신선들이 사는 산이라고 하는 산이거든요. 한번 가봤는데 우리는 전 두 번 가봤는데 한 번은 안개가 비가 와가지고 제대로 못 보고 아주 그런 적이 있죠. 근데 거기가 굉장히 좋은 곳인데 의사 선생님이 거기서 당시에 60권의 화엄경을 가지고 중국에서는 화엄 철학을 연구하는 지금 같으면 학파 연구 모임하는 학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종남산에 가면은 지상사라고 지상사라는 절에서 거기 가가지고 공부를 한 8년 했습니다. 은사 스님이 스승님이 돌아가시니까 8년 지나고 거기 학장이 돼 가르치고 있어. 신라 사람인데 우리 똑똑한 사람도 아 우리나라 사람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가면 다 대장에 놀아났잖아요. 응? 근데 이제 당시에 중국의 황제는 여자 황제 측천무였고 신라 때는 통일 신라를 완수한 문무왕이었습니다. 측천무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유신 장군의 동생이 김흠순이거든. 신라를 이제 도와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고구려 멸망시키고 나서 신라를 지배하려고 이제 오도독부란 말 지금은 지배하는 지역 지역마다 사령부를 만드는 거죠. 그죠? 거점 지역을 뭐 안동도 오부 뭐 어디 해가지고 기억나죠? 국사시에 배웠지. 그랬는데 김흠순이라는 사람이 인질로 잡혀갑니다. 신라에 중국 측천무한테. 그런데 측천무가 이제 김흠순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서 신라를 완전 장악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내용을 잡혀있던 김흠순이가 감방에서 엿듣게 됩니다. 누구 통해서 들었겠지만은. 그래가지고는 사람을 종남산에 있는 의상 스님에게 급히 보냅니다. 지금 중국의 여자 황제, 예? 우리가 생각하는 못된 황제라고 그러는데, 불교적으로는 좀 좋은 황제인데, 여자 황제이기 때문에 아마 후대의 기록이 측천무 굉장히 안 좋게 된 것도 많이 있고, 실제로 자식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자기가 황제 오래 하잖아요. 또, 자기가 이제, 퍼스트, 세컨, 서드로 들어갔다가, 첫, 예, 둘째 황후를 죽이고, 물리치고, 제거하고, 퍼스트 레이디였던 첫 번째 황후까지 물리친 과정에 자기 딸을 밟아 죽이고 그러잖아.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마 잔인한 사람인데, 아무튼, 측천무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한 시간 너무 걸려버리니까 하지 말고, 그때 신라를 완전 장악하려고, 30만 대군을 모으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김유신의 동생 김흠순이가 급히 종남산에 와 있는 의상스님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예? 지금 중국에서 당나라에서 30만 대군을 이끌고 또 신라 칠라 그러니까 빨리 대비 좀 전해주라고 호구에다. 그래서 의상스님이 부랴부랴 종남산에서 생활을 청산하고 급히 떠나가지고 신라로 오십니다. 와가지고 문무대한테 그 사실 말하고 당시 이제 밀교의 최고봉이었던 명랑 스님과 함께 명랑 스님이 지금 밀교란 말로 온마이 반명 또는 다양한 그 비밀 신주라는 사람들이 신라에 있었어. 밀종이라 그래가지고 그중 유명한 분이 명랑법 사람 분이야. 그분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분은 밀교 의식을 통해서 바다 쪽을 향해서 제단을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당나라 군대가 올 때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물쳤다. 그래서 당나라가 못 들어오고 나갔다. 그런 말도 하고. 또 이제 문무왕이 되니까 화엄경이 얼마나 중요한 사상이냐면은 신라가 제가 이제 늘 그 일부에서 내가 말할 때는 비유를 드는데 신라는 뱀대가리야. 예? 백제도 뱀대가리야. 둘이 맨날 싸웠잖아. 백제하고 그죠? 근데 백제는 이제 쉽게 먹었는데 고구려는 구렁이야. 조그만 뱀이 구렁이를 먹으려니까 배가 터질까 안 터질까? 더 큰 나라잖아. 그죠? 더 센 나라였고. 근데 구렁이를 먹잖아요. 당나라는 용이야. 뱀이 이제 용하고 합쳐가지고서 뱀도 먹고 고구려 구렁이도 먹고 이제 용을 이제 용이 이제 막 노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간 당나라에 이제 쉽게 말하면 조공도 바치고 지배 아닌 지배를 당하다가 드디어 문무대왕 10년쯤 지나가지고 안정이 되면서 당나라 군대를 몰아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상 스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국에 절에 가면은 웬만한 데 가면은 의상 스님과 온효 스님은 같이 다녀. 절 보면은 의상 온효 찬거 들어봤죠? 안양에 보면 삼박사도 의상 온효 그런 말 하잖아요. 웬만하면 저 부산도 그러지, 뭐 경상도에서 낙산사까지 전국적으로 의상 스님, 온효 스님 같이 다니면서 세우지 않은 절이 없어. 그런데 의상 스님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자, 문무대왕이 이제 삼국통일하고 나서 신라의 군대가 인구가 많지가 않으니까 백제도 통합해서 다스린다는 거, 고구려도 다스린다는 거 벅찹니다. 아까 말한 뱀이라고 했잖아. 응? 어떻겠어요?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신라라고 하는 그 좁은 땅에서 만든 군대가 몇만 명 넘어가겠어요? 당시 군인들 인구가 많지 않은데. 백제 다스려야지. 백제는 전국에서 뭡니까? 백제 부흥운동, 반란,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죠? 또, 고구려는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반란이니까 발해도 만들어서 떨어져 나가, 그죠? 당나라까지 또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쓰는 언어는 우리 한반도는 북한을 포함해서 함흥, 응? 또 평안도, 어? 함경도, 또 우리 전라도, 제주도까지 언어가 좀 비슷한데 옛날에는 다 틀렸을 거야. 어떤 사람 이야기로는 언어가 틀렸기 때문에 백제 쪽에도 통역관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전에 개벽 영화 봤어요? 뭐막말못 알아듣는 게 많이 나오잖아, 그지? 보면 연개소문, 고구려 땅.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삼한시대 그 시절에는 53개 나라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라가 대방, 낭랑, 변한, 진한, 마한, 뭐 북부여, 동부여, 서부여, 뭐 절본부여, 무슨 부여. 숨이 가쁘다, 그지? 있을 거란 말이요. 언어가 다 틀렸을지 몰라. 지금은 메스컴 통해서 통일되버렸지만은 그때는 통역관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만주까지 고려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뭐 지금도 언어 틀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바로 누구? 의상 스님이 문무대왕 때 들어오셔가지고 문무대왕이 그럽니다. 우리가 통일했으니까 전 국토를 성벽을 싹 쌓아가지고 중국의 누구처럼? 진시황처럼 무슨 장성처럼? 만리 장성처럼 성벽을 쌓아가지고 외치 못 하도록 막자.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조언을 합니다. 성벽을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고 쌓은들 국민들 착취만 하고, 예? 또 밖에서 침공해 온 사람들 그걸 못 넘어오겠느냐. 성벽은 아무 필요가 없다. 왕이 정말로 정말로 성군이라면은 국민을 사랑한 사람이면 그 뭡니까 막대기로 금만 쳐놔도 안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 하지 말고 전국에다가 기도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절을 지어라. 그래서 기도하고 국민의 뜻을 통합시켜라. 그래서 이 의상 스님이 태백산에 있는 그 산에서 수동이라는 곳에서 지금 그 절터가 있더라 보니까 수동골에서 제자들을 전국에다 방을 해서 모입니다. 화엄경 보살 모이라고. 그러니까 당시 2,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수동에. 응? 태백산 골짜기에. 비행기도 없지, 그죠? 열차도, 지금도 골짜기인데, 열차도 없지, 뭐, 소위 말하면 다 마차 끌든가 아니면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모여서 100일 동안 강의한 내용이 법성계였다. 법성계가 중심으로 해서 해설한 거였다. 말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화엄경을 배워간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각각 자기 동네에서 또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화엄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라가 사상적으로 통일이 된 거야. 다시 말하면은 신라가 국방력, 군대 가지고 총이 없지, 칼 가지고 창 가지고서 전국 지배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거예요. 군인도 적지만은 사람들 마음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 바로 의상 스님이 문무대왕의 후원을 받고 또 당신의 원력으로 전국에다가 화엄 사상을 가르치고 퍼뜨리고 하면서 각 지역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화엄경을 가르치도록 지도자를 양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화엄종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그때 그 영향으로 화엄사 가면 문무대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기뻤는지 돌에다가 화엄 석경을 적어서 화엄사에 모셔놨어.
근데 전쟁 나가지고 다 깨져가지고 그러면 조각조각 되지 국보입니다. 국보 조각조각 되지만 이 문무대왕이 너무 감사하니까 저기 전라도 구례 화엄사에다가 돌에다가 화엄경을 적어가지고 헌납했다니까네. 지금 기록이 남아 그 조각도에 남아 있어요. 뿐만 아니고 자 보세요. 우리나라 각지에 가면은 화엄 사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사찰이 어디냐면은 화엄사 봤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이름만 해도 화엄사잖아, 그죠? 응? 구례, 그지? 지리산. 또 해인사, 해인사는 우리 법성계나 약창에 보면 해인삼매 세력고 나오잖아요. 거기 나온 거야. 그래서 화엄경에서 삼매품 보면은 해인 물론 백천삼매 나오지만은 그 중에 해인삼매의 내용에 대해 내가 논문 쓴 것도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올 연말에 내가 논문 책을 한글로 지금 다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지난 연말에는 일본말로 된 책을 내가 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다시 번역을 다 하고 있어서 올 연말이면 두 개국어도 나와. 중국어 나오고 한글 나오고 3개국어도 책이 나온다, 그죠? 박수도 안 쳐 그런데 한 번만 쉬운 일 아니다, 그죠? 쉬운 일 같아요. 한글로 나와. 그중에 해인 삼매에 대해서 내가 논문 쓴 게 하나 있습니다.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논문은 좀 어렵잖아, 그죠? 쉽게 말하면은 바다가 있는데 맑고 밝고 맑은 바다 물이 맑을 때 태양이 그대로 비치잖아, 그죠? 이걸 바다에다 도장 찍은 것 같다. 그래서 인도 말로는 사그라 삼마라 그러는데 사그라란 말은 바다란 말이고 삼마디 삼매란 말은 도장이란 말이고 마음의 안정이란 말이고 그래서 사가라 무드라 삼마디 그래서 무드라란 말 도장이란 말이고 사가라 무드라 삼마디 해인 삼매란 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바다가 맑고 깨끗하고 또 바람 한 점 없고 그런 상태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번뇌가 없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밝아지면은 온 우주가 우리 마음에 비춰온다. 쉽게 말하면 거울에 뭐가 묻어 있으면 여러분들 제대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거울에 얼룩이 막 져 있고, 거울이 막 깨져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듯이 바다도 말이죠. 출렁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맑고 밝으면은 마음물을 다 비춰낸단 말이지. 도장 찍듯이. 그러듯이 우리 마음도, 마음 속에도 번뇌나 또는, 화내는 마음 상태 또는 우울한 상태 이게 되면은 제대로 사물을 못 받아들인단 말이지 굴곡이 돼버리는 거야 애곡이 돼버리고 그듯이 우리 마음도 맑고 밝으면은 모든 삼라만상을 그대로 비추어낸다 응? 깨달아낸다 알아낸다 그런 뜻이 바로 해인삼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다 논문을 보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이런 상태를 절 이름으로 표현해서 해인사도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해인사도 의상스님의 손자 상자들에 속하는 순응과 이정이라는 스님 두 분이서 처음에는 초막으로 된 나무로 된 조그만 암자를 짓고 살았는데 지금은 커졌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제 석굴암 본존불 석굴암도 경주 통일신라 이후에 이제 만들어졌겠지만은 거기도 화엄 사상에 의해서 조성된 석굴이다. 요런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 뒤에 보면은 10대 제자가 쫙 계시고 그죠? 문수보살도 있고 보현보살도 있고 지장보살도 있고 유마가살도 있고 또 앞에 보면은 10대 사천왕도 있고 또 8부 신주도 있고 그래서 화엄경 사상을 중심으로 한 지었다 그죠? 근데 저를 보세요 석굴암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 후일지 모르겠지만 석가탑 다보탑이 있잖아요 무슨 탑, 무슨 탑? 석가탑, 다보탑. 무슨 탑? 요 탑 두 개 탑은 법화경에 나옵니다. 견보탑품이라고. 그래서, 불사 가보면은, 불국이란 말도 이제 법화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근데, 불사 가면은, 당시에 최초로, 청동으로 조성한, 금동으로 조성한 아미타 부처님과 비로자나 부처님 불상이 두 분이 계세요.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 광명사 본 따서 만들었잖아, 그죠? 비로전에 가면은 비로자나 부처님 계시는데 그분 두 분도 신라 때 똑같이 쌍둥이야. 그분하고 세 분. 하나는 한 분은 또 있냐면은 백률사라고 하면 백률사.
관세음 보살사. 요 세 분은 신라 때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자들이 돼가지고 금동으로 조성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국사가 법화경 신학만 가지고는 설명이 어렵고 화엄경까지 곁들여야 완성이 되는, 특히 석굴암 가면 더 느낄 수 있는, 그죠?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서로 같이 갑시다, 그죠? 뿐만 아니고 보시면 또 태백산 부석사 있나요? 그 창궐할 때 온효스님 했다고 그러죠. 의상스님 했다고 그러잖아요. 의상스님께서 부석사, 지금은 부석사가 아미타경 모셔져 있는데, 아미타부지 모셔져 있거든. 무량수전이. 근데 이거는 후대에 고려시대에 와가지고 또 법화경이나 또는 아미타경 사상을 신앙한 사람들이 스님들 들어가면서 다시 고려 조성을 한 것이 지금의 부석사 무량수전이다. 그죠? 아무튼 처음에 창궐은 누가 했냐면은 의상대사. 근데 의상스님하고 일화 가운데에서 묘령의 아가씨가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선묘라고 한 여자. 들어봤어요? 그래서 부석사 가면은 대웅전 그 무량수 가기 전에 오른쪽에 조그맣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선묘각이라고. 선묘라는 아가씨가 의상스님 중국에 생활할 때 또 한국에 들어올 때 또 들어오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될까 봐서 용이 돼가지고 의상스님을 모시고 왔다. 또 부석사 절을 창건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그 선묘여사가 부석이 돼가지고 용으로 변해서 부석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여기다가 절을 짓게 만들어줬다. 그런 설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설화들을 보고 더 재미있잖아. 요즘 말로 하면 스토리텔링, 그죠? 재밌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제 월정사도 그렇고, 월정사 가면은 여기는 이제 의상스님보다는 자장률사, 화엄사 자장률사 신라에 의상스님보다 한 50년 빠른 시기, 한 세대 빠른 분이 자장스님이거든. 그분은 선덕여왕 때, 예? 선덕여왕 친척으로서 통도사 창건도 하고 금난가사도 모셔오고 중국 가셔가지고 또 사리도 모셔와서 전교 모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자장률사예요. 또 이제 낙산사 가면은 원효스님과 의상스님 가면은 거기 의상대라고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래 바로 그분이 기도한 것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기도하는데 바다를 보고 기도하는데 파랑새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 들어오는 뭐 보면서 거기가 관세음 보살님이 파랑새로 변해가지고 늘 오셨다 가셨다 하는 곳이구나 하고서 절을 지었어. 무슨 홍련암. 지난번에 한번 기억납니까? 어떤 분이 그 뭡니까? 법당에 쓸 줄여서 달라고 그러니까 일엽 홍련 출애중 한 송이 붉은 연꽃 한 편이 바다에 타고 나타난 관세음 보살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러면 들어봤죠? 홍련이거든. 이게 바다에 연꽃 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관세음 보살님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 하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뭐라고 불러야 돼? 오늘 관음절이니까 관세음 보살. 뭐라고 불러야 돼? 부르면은 시간 장소 안 가리고 바다에 있던 강에 있던 공중에 있던 산에 있던 지상에 있던 지하에 있던 뭐 타고 연꽃 타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제해 준다. 이 말이 전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죠?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옛날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홍련인데 홍련왕 가면은 법당에 구멍이 떨어져 있다. 어떤 사람들이 쳐다보려고 난리가 아니지, 그죠? 그게 왜 떨어진지 아세요?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홍련암하고 중국 가면은 절강산 가면은 관세음보살 성지가 있습니다. 보타라카산. 거기 가면은 보제사란, 거기도 똑같은 그 해상에 바다에 물이 들어오는 그 관음굴이 있어요. 거기서 유리한 건데 거기도 가면은 법당에 가봤는데 구멍이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유리 막아놨지만 사람들 거기 보려고 줄 서가지고 보려고 그럽니다. 그죠? 그건 거기 보지 말고 밖에 나가면 더 잘 보이는데. 근데 중국이고 우리나라고 보니까 아래는 바다에 바로 이제 그 암벽에 절이 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쓰레기 다 몰려오거든. 그래서 보면 안 돼. 지저분해. 왜 떨어졌냐면은 한자로는 해조음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 바다 해자에다가 조수란 말은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조수 간만 그잖아요. 간만. 만은 찬다, 간은 나간다. 썰물, 밀물. 예? 썰물, 간.
밀물만 그러거든. 따라서 조수간만. 이런 이야기 들으면 한자가 탁 떠올라가지고 이름이 생각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한자를 모르면 오래간만인가 보다 그러세요. 그러면 안 돼요. 어? 간, 썰물, 에? 간만, 간척지야, 간척지. 간척지는 뭐야? 삼수변에 방패 써졌는데 이게 물이 빠져나간 데다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뭐요? 농사진들한테 말하거든. 그러니까 밀물, 썰물이 한번 깨울러져가지고 썰물이 물이 안 나가고 그냥 하루 종일 차 있었다? 그러면 바다가 망해, 안 망해? 물때, 물때, 그죠? 한번 나가서 바닷물이 깨울러가지고 예? 잘못돼가지고 물이 안 돌아버렸다 그러면은 난리가 난 거요. 이 조수간만, 즉 밀물과 썰물은 뭐야? 때를 가리지 않, 때를 어기지 않고 꼭 들어와야 할 때 들어오고 나가야 할 때 나간다. 이 말이 바로 조수간만이 그 한자로는 해조음 그러면 뭐라 한다고? 유식해져야 돼. 어디 온 사람은? 정각사 온 사람들은. 왜? 배우니까. 다시 한번 해조음. 그죠? 바다의 조수간만이 하루에 두 번씩 정확하게 밀물, 썰물, 그죠? 밀물, 썰물이 정확하게 실을 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을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면은 관세음 보살님은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제때 꼭 원할 때 꼭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한다는 상징이 바로 해주음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라고 구멍을 뚫는 거예요. 상징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니까 거기 보려고 그냥 주셔가지고 하지 말고 밖에 서면 더 잘 보이거든요. 아셨죠? 낙산사도 바로 의상대가 있는 그런 사기 가듯이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의상스님이 늘 기도를 하면서 백화도량 참회문. 백화란 말은 관세음 보살님이 하얀 옷을 입고 있거든. 하얀 용꽃. 응? 하얀 옷, 백일가늠. 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 매일 기도하면서 참회하는 그 글이 남아있어. 백화도량. 관세음 보살님께 참회하는 글. 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이게 사상적으로 연구는 화엄경 하면서 화엄경에 나오는 또 관세음보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약창기 보면은 관음 정치 나와야 안 돼요? 안 나와요? 약창기 안 봐서 모르겠어요? 외웠는데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세요? 자, 이제 보시면은 어디가 나오냐면은 48페이지 법회집 보세요. 관자제존 여정치 아래에서 다섯 번째 보세요. 비실지라 거사인 나옵니까? 48쪽 아래 나옵니까? 화엄경의 스승 가운데 관세음 관자제 관세음 보살 요 요란 말 그리고 엔드 정치 보살 관음 정치 나오죠? 어? 이분들이 누구냐? 선제동자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스승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관세음 이분을 찾는 내용이 바로 백의 관음, 백의 도량 참회문이란 말, 백화도량 참회문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고 이제 범어사, 범어사가도 지금은 이제 선종사 그런데 처음에 거기 범어사도 창건설화가 의상대사입니다. 또 범어사 올라가면 의상암도 있고 온유암도 있고 그래요. 알고 있나? 온유암은 알죠. 지금 방장선 계신 온유암이거든요. 응? 자, 그죠? 뿐만 아니고 전국에 뭐 충남 태안에 서산에 보원사도 있고 큰 절만 해가지고 엄청 많고 지금 또 한 가지 내가 이제 관심 가지고 찜해놓은 곳이 있는데 은평 뉴타운 지구에 가면은 북한산 옛날에 북악이라고 북악에 청담사라고 하는 화엄 사찰이 있었어. 지금 터만 남아 있고 은평 뉴타운 개발하다가 거기가 터가 발굴돼가지고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SH 서울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서 불화해주면은 거기다가 화엄 청담사라는 절을 지어가지고 화엄사찰을 복원할 생각인데 허가를 안 내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자 그 다음에 화엄경을 통해서는 예수를 통해서 비로자나 부처님 그죠? 또 특히 신앙 통해서는 비로자나불 전번에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 웬만한 산에 가면 다 비로봉이라는 산 이름이 있어. 그죠? 비로봉 봉우리 있죠?
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성경을 비로자 뭐냐니까 태양이 비추는 곳이다. 광명 변조. 그다음에 화엄 신중 신중태가 우리가 화엄 성중 기도하잖아요. 약창계 보시면은 약창계 보시면은 아까 약창계 46페이지 보세요. 47페이지 보시면은 화엄경 설할 때 모여드신 분들이 근본 화엄 전범륜 나왔나요? 47페이지 가운데 나왔죠. 화엄경을 설할 때 그런 말이거든. 해인삼매 세력고 해인삼매 세력이 힘이 셌단 말이지, 그죠? 그다음에 보현보살 제대 중 보현보살을 비롯해서 모든 대중들이 모이는 그중에 집금강신 금강신, 그죠? 그다음에 신중신, 족행신, 도량신, 주성신, 주지신, 주산신, 주림신, 주약신, 주가신, 주화신, 주예신, 주수신, 주화신, 주풍신, 주공신, 주방신, 주야신, 주주신,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사방에 다 모여드린 신들이, 신들이란 말은 귀신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응? 태초의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카이아라고 여신이야. 카이아라는 여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카이아라는 여신이 대지 땅의 신이거든. 땅의 신이 혼자 애로우니까, 남자를 만들었어. 네? 우라노라는, 이거 뭡니까? 케이아스라는 신을 만들었어. 그게, 그 사이에도 아들이 나왔어. 우라야스 신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제우스가 만들었어. 그게 한 여자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를 데리고 산 거야. 그리고 신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제우스는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제우스 신은 뭐냐면은 신들 가운데 역할 분담해가지고 통치한 신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신들의 세계가, 신들이, 예? 제우스도 그렇고 바람 피우는 선수고, 지금 엄마도 벌써, 예? 자기 남편이 몇 명이요? 할아버지 남편, 아버지 남편, 아들 남편. 뿐만 아니지. 엄청 많지, 그죠? 그러듯이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신이었습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신, 산을 다스리는 신. 그래서 올림푸스 가면 12신이 있지만, 12신뿐만 아니고, 수많은 신들이 있단 말이지. 신들끼리 싸우고 전쟁하고 하잖아요. 근데 인도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자연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따라 할까요? 지수화풍, 뭐라고? 지수화풍, 뭐라고? 대지의 신. 물의 신, 불의 신, 바람의 신. 요 네 개가 기본. 그래서 우리가 사원소라고 하잖아요. 이거 이제 기원전 8세기경에 이 로마, 그리스 로마에서도 엠페도크레스라는 사람이 세계의 모든 원리는 지수화풍이다. 이게 인도에서도 지수화풍이다. 불교에서도 지수화풍이다. 지금도 지수화풍이다. 이거 기본적으로 가장 근원이 되는 원소는 지수화풍이다. 여기서 이제 원자설이 나오면서 수많은 원자가 나눠지는 거잖아요. 응? 그죠? 그러니까 대지, 땅을 무시하고 살 수가 있나요? 요즘에 세계적으로 이상환경, 이상기온으로 양자강이 말라터지고, 독일 앞에 있는 다누비강이 막 말라가지고 2차 대전 때 빠졌던 독일 전차들이 막 보이고 근다고 하잖아요. 말라가지고. 그게 옛날에는 안 그러겠어요? 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세계 식량만 전부 다 대지 땅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먹는 것들이, 그죠? 또 바다. 바다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 그죠? 물에서 살 수 있습니까? 불. 불을 다시, 그래서 예전에 태초의 물리학자들 가운데서는 세계 뭡니까? 창조의 원리가 물이다, 불이다, 바람이다, 땅이다. 다 그러잖아요. 응? 그죠? 다 원리가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물, 불, 바람, 땅, 특히 땅. 예? 혹시 여러분들 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그 쓴 그 뭡니까? 소설. 예? 소설 그 가운데에서 예? 인간은 얼마나 가져야 행복한가라는 소설이 있단 말이지. 거기서 자기 종한테 말이지. 종한테 주인이 평생 고생했으니까 땅 줄 테니까 네가 가져갈 만큼 네가 가서 금 거놓고 오라 그러니까 종이 욕심돼 가지고 종일 긋고 돌아왔는데 오다가 죽어버리잖아. 결국 죽는 건 어디야? 한 평도 안 되잖아. 응?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지.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합니다만. 아무튼 여기 나오는, 그죠?
수많은 신들, 금강신, 신중신, 적행, 이건 신이라보다는 신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정신적으로 우리가 의지가 되는, 물도 없으면 못 살아요, 불도 없으면 못 살아요, 산도 없으면 못 살아요, 적행신은 뭡니까? 발도 없으면 못 살아요. 그죠? 예? 그래, 안 그래요? 주가신, 수학을 못하면 못 살아요. 가짜는 수학할 가짜야. 주주신, 나서 다스리는 신, 주야신, 반다스리는 신. 이런 식으로 못 살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화엄경 설할 때 이런 신들이 다 모여든 거야. 먼저 신들이, 쉽게 말하면 자연 존재들이 먼저 알아듣고,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으려고 모여들어. 그 모여든 사람 이름이 대표자들이 여기 나오는 집근강신, 신중신, 족행신, 도량신. 뿐만 아니고 아래 보면은 누굽니까? 마우라가 야차, 제대영왕 구반다, 건달바, 예? 그 다음에 위에 가루라, 긴나라,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 야차, 영왕 구반다, 건달바, 여기는 누굽니까? 답을 설명하겠지만은 팔부신중들. 예? 본래는 쌈박질 잘하고 놀기 좋아하고, 여러분 혹시 그, 이런 거 들어봤어요? 개미하고 뭐야? 배짱이 들어봤어요? 응? 우리 어렸을 때는 뭐라고 배웠어? 개미는 부지런해서 겨울에 먹을 게 많고, 들었죠? 그죠? 배짱이는 뭐요? 깨울러가지고 겨울에 먹을 게 없어 동량을 다지고. 바꿔 생각해 볼까요? 개미는 뭐 노동자고요. 배짱이는 연예인이에요. 임영웅이가 배고파서 놀아요? 송가인이가 어때요? 응? 그죠? 나훈아가 어때요? 노래 하나 안 불러도 응원 수업이 얼마 들어옵니까? 그지? 작곡가들 어때요?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 옛날에 그냥 많이 바뀌어 버렸어 지금은. 그죠? 이제 바로 건달바 같은 건달. 우리말 건달에서 나온 거야. 아수라. 다 알고 있잖아. 그죠? 야차는 야쿠자. 일본의 야쿠자. 다 이런 말들이 다 우리말이 돼가지고 그런데 불교를 만나면서 이 놀기만 좋아하고 파괴 좋아하고 해꾸지 좋아하고 어? 남들 해친 사람들이 부처님 법문 듣고서는 교화돼가지고 도와주는 신이 된 거예요. 이 팔부중들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예? 성길이 고약하거나, 어? 난폭하거나 핵구 잘하다 있으면은 정각사서 화엄경 강의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따라할까? 평등, 조화, 원융, 원만. 다시 한 번, 네 단어로. 그죠? 처음에 뭐라 했어? 평등. 뭐라고? 평등, 조화. 원만, 원융의 내용을 담고 있는 화엄경 강의 들으면은 마음이, 예? 딱딱한 마음이 보들보들보들 야들야들해지고, 그죠? 자기 말하던 사람이 배려도 할 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협조할 줄도 알고, 바뀐단 말이요. 네? 여기 나오는 그런 아까 말한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 뒤에 나오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뭐라, 이런 모든 처음에는 이 뭡니까? 마음대로 방작 하던 신들이 부처님 만나면서 남을 도와줄 줄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협조할 줄 알고 지혜로울 줄 알고 하는 신으로 바뀐단 말이오. 이게 뭐야? 인생의 성품이 개조되어 버리는 거야. 저절로. 근데 개조된 게 아니고 본래 그런 마음이 있어. 이게 불성이거든. 근데 환경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본래 그 선한 사람이 옛날에 그 뭡니까? 어? 동네에다가 뭐 쓰레기장 만다 그러니까 데모하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할머니들 아줌마들이 데모하잖아. 왜? 환경이 만든 거잖아요. 본래는 어땠어? 너무 선량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 돌아가는 거야 본래로. 에? 그래서 부처님 뭐라 하겠냐? 네가 본래 악하고 심술 굳고 어? 욕심 많고 남을 갖다가 해꾸자는 사람이 아니고 본래 누구였다? 보살이었다. 본래 누구였다? 부처님이었다. 그 자기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불교의 목적이요. 이게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외부 환경 때문에 할 수 없이 너무 자기를 몰랐던 사람도 오늘부터 어떻게 나를 찾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내가 부처님이라고 나는 본래부터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내가 본래부터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룬 사람이었다. 어? 내가 항상 성격이 원만한 사람이었다. 나눌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어? 내가 항상 뚱글뚱글한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살자는 내용이 바로 화엄경. 자, 한 가지만 더 넘겨보시면은 화엄경 표가 있는데 표. 화엄경에 설한 곳은 따라할까요? 법보리장. 설한 곳 나와 있죠? 장소. 법보리장. 보광명전.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천. 보광명전. 보광명전. 다음에 급고도관. 기원정사. 자, 저를 봅니다. 거기 보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 화엄경은 설한 장소, 무대, 연극으로 말하면은 지상에서 연극을 두 번 하다가 1막, 2막. 그죠? 천상에서 어디?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천. 천상의 무대가 네 개가 있는 거야. 다시 지상으로. 합해서 총 이제 아홉 번 설하시는데, 그래서 동네 가면 9층탑. 아, 화엄경 아홉 번 설탑이구나. 응? 7층탑. 아, 장소가 일곱 군데란 말이구나. 이해되시죠? 화엄경 그 거대한 방대한 책을 아홉 번 강의한 거야. 쉽게 말하면 법문하신 거야. 응? 장소는 일곱 군데여서. 그래서 9층탑 보면은, 아, 화엄경 아홉 번 설했다는 뜻이구나. 7층탑 보면, 아, 장소가 일곱 군데라는 말이야. 해인사 가면은 구광루라는 건물이 있어. 건물이. 아, 화엄경을 설한 아홉 번 빛을 비췄다는 상징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화엄경 하면, 웬만한 절감은 다 보인단 말이지.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천상에서 설한 네 군데, 아까 말한 도리천, 또 도솔천, 야마천, 타화천, 여기는 보살행에 따라할까요? 보살행. 따라할까? 십신, 십행,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다시 한번. 십주. 열 가지, 열 가지. 십은 열 가지. 주, 머무르고, 맨 먼저 십신, 열 가지 믿음. 십주, 열 가지 머무름. 십행, 열 가지 행함. 십해양, 열 가지 나눠주고, 돌려주고. 십지, 10가지 성인지 올라가고, 그 중에 십신 빼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보세요. 십신 법문은 도리천에서, 아니, 십주 법문은 도리천에서, 십주 법문, 머무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야마천에서는 십행 법문, 도리천, 도솔천에서는 십해양 법문, 타화천에서는 십지 법문. 다시 한번. 도리천에서는 십 주, 머무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 야마천에서는 십행, 어떻게 실천, 행을 할 것인가. 도솔천에서는 십해양, 어떤 식으로 내가 쌓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줄 것인가. 타화천에서는 십지, 어떻게 하면 이제 성인 단계에 올라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한 내용이라서 천상에서 행한 것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시 지상으로 보광법당, 보광법당, 다시 마지막에는 이제 기원정사.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 들어보세요. 화엄경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설하다가 또 천상에, 즉, 요즘 말은 복이 많아가지고 부자들, 복 질지 모르는 사람들, 권력이 많은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복 질지 모르잖아. 넘쳐나니까 날 때부터 그런지 알잖아요. 아, 그런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은 찾아가서, 날아가서, 쫓아가서 진리를 설해주셨구나.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은 평생을 나처럼 오세요 안 그러고 찾아갔어. 맨발로 걸어갔어. 가끔 우리 불자들이 법당에 오시면서 스님 양말 안 신어서 부처님 80평생을 돌아갈 때까지 양말 신은 일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말 맞지, 그죠? 응? 예, 양말 신고 오시든, 벗고 오시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실제로 인도 가보면은 성지가, 그죠? 직접 태어나고, 뭐 깨닫고, 법을 설하고, 설한 데 가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속해 있어서 다 걸어 다녔습니다. 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다 걸어가서 쫓아가, 찾아가가지고 맞춤식으로 법을 설하신 분이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불자들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불교가 전해오고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한 것을 행복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런 내용이 이제 보현행후보 다음 주부터는 책을 가지고 우리 거사회에서 책을 판매할 건데 내가 그걸 줄을 다 달아놓고 속에다가 알기 쉽게 다 해놨으니 그 책을 사가지고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